영화 1급 기밀은 제목에서처럼 국가 기밀을 둘러싼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산비리는 방산산업비리의 줄임말입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영화의 소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연출이 그에 비해 아쉬운 영화입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지만 오히려 영화에서의 긴장감을 떨어집니다. 때는 1990년대입니다. 그 시절 뉴스에서 방산비리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에 떠오르는군요. 이 영화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을 김상경, 김옥빈, 최규화, 김병철 등 주연급 조연들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박대익 중령, 김상경은 국방부 군수본부 구매과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박대익 중령은 점점 부품 구매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죠. 바로 특정 회사의 부품이 다른 부품과는 보존 자료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 후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고를 조종사의 개인 자질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부품 구매와 관련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박대익 중령의 의심은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박대익 중령은 제품 구매 가격을 조사하고군 내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제 가격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부풀려진 부품 가격을 구매과 인원들에게 문제 제기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박대익 중령은 외국 부품 구매에 관해 최고 책임자격인 천연석 장군에게 자료를 들고 가지만 오히려 천 장군은 박대익 중령을 냉대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은 박대익 중령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박대익 중령은 외산 부품 관련 방산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까요? 그를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영화를 감상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